지금 오더 기다리고 있어요. 오더가 왔고요. 그 뒤에 보면 차이나 팩토리 익스프레스예요. 지금 이 주변이 좀 저렴하게 먹을 만한 집이 없어요. 무슨 보양식이냐고요? 꿔바로우. 이거 시켰어요. 이거 시켰어요. 차이나 팩토리 익스프레스라고. 네, 매니저 어서와요. 원래는 내 계획이 그 여기 삼성동이에요. 내가 6년 전에 이거 MP3 아니고 그 사이렌, 그 오더 기다린 사이렌, 그 원래는 내가 그 6년 전에 그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여자랑 같이 먹었던 닭볶음탕집이 있었어요. 닭볶음탕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없어져가지고 그 집이 없어져서 그냥 그 네 들어가요. 그 주문 가능한 집? 그냥 주문 가능한 집이 별로 안 남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코엑스 푸드코트 온 거예요. 그래서 코엑스 푸드코트 왔고요. 제가 이거 세트를 시켜가지고요. 디너 세트예요. 그래서 그 이게 진동으로 알려주는데 진동이 안 오네. 이렇게 어 왔다. 갔다 올게요. 잠깐만 블루투스 좀 끌게요. 이거를 아니다 잠깐만. 이게 낫겠지? 식사가 다 봐, 식사가 다 보인다.
이거 괜찮네. 짬뽕이 이게 꿔바로우고요. 그 꿔바로우가 탕수육보다 더 맛있는 거 알아요? 탕수육보다 고기를 더 얇게 다져가지고. 그래서 여기 장식이 왜 이래? 하고 나면 안 돼. 이거를 그 꼬바로우라고 고기를 눌러 펴서 튀긴 게 있어. 우리가 아는 탕수육보다는 중국에서는 꿔바로우를 더 많이 먹어요. 중국 꿔바로우가 어떻게 보면 먼저야. 그러니까 여기는 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패식의 그 차이나 팩터가 아니고 코엑스 푸드코트의 차이나 팩토리 익스프레스예요. 진짜 실제로 뵙고 싶다고요? 뭐 제가 가끔은 야외 방송하는데 마주치면 다 눈을 풀다. 실제로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 시간 엄청 빨리 갈 것 같다고요? 제가 그렇게 빨리 먹진 않는데 저는 천천히 많이 먹어요. 이게 저녁 식사 세트여가지고 12,800원이에요.
짜장 짬뽕을 시켰더니 어디선가 짜장 냄새가. 하지만 차이나 백플에는 짠 짬뽕이 없어. 오늘 유비동 간담회 안 간 이유는요, 저는 유비가 아니에요. 저 유비 자격이 안 돼요. 저 방송 시간이 2000시간을 넘겨가는데, 그러니까 제가 방송한 지 2년이 넘었고 2000시간도 넘어서, 그래서 저는 유비존에 해당이 안 돼요. 유비존 그 해당 됐으면 진작에 혜택 받았지. 그 지연님은 여기도 혜택 진짜 많이 받더만. 근데 사실 그분은 그 밸류가 뉴비 밸류가 아니죠. 다른 플랫폼을 받아오신 분. 근데 이제 거기서 그만두고 몇 년 쉬다가 다시 방송하는 거래요. 아, 넘어온 사람들 많다고요? 그 플랫폼이 잘 안 되나? 아, 서태지 씨 닮았다고? 맞아, 하나님이 내 얘기 아니야. 이제 하나님하고 저거 몇 번 그, 봤잖아요, 방송 때문에. 닮았다고. 공유예요? 혹시 남자 배우 공유예요? 아니면 보너스 베이비 공유예요? 보너스북 베이비의 그 공유씨, 아, 남자 배우? 그 보너스 베이비 멤버 중에 그 공유씨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생각난 거예요. 어, 여기 고추기름 은근입니다. 바로 오네, 이거. 그 탕수육하고 요리 방법은 똑같은데 고기를 넓게 편 거예요. 콜라를 먹으니까 트름이 날라 그래. 이미 했지만 해물. 아마 그 탕수육처럼 그 고기를 그 모양 내서 써놓은 거는 왠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같아. 탕수육 세트도 있어요. 그리고 이 이제 저녁 식사 세트라서 식사를 선택을 할 수 있어가지고 식사 메뉴. 근데 은근 맵다.
초등학교인데 어떤 친구 방금 지나갔던 뒤쪽에 커플 남녀 키 차이가 20cm? 커플 전에 가라 그래요. 안 그래도 나는 닭볶음탕 때문에 실현당했던 기억이 있어. 고기가 빠져나. 같이 먹어야지. 감사합니다. 신기하게 쳐다본다. 방송하니까 막 쳐다봐.
아, 웹캠, 로지텍 C9E, 그거는 집에서 하는 웹캠이고요. 지금 이거는 갤럭시 S7이에요. 야외방송이잖아. 폰방은 갤럭시 S7이에요. 예전에 쓰던 거는 그 노트북이 기본으로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. 노트북이었어. 노트북이 기본으로 붙어있는 갤이에요. 그 본체가 하나 남는데요. 그래서 그거 하나 준 거예요. 방송이 되려면 사실 근데 기계는 일부일 뿐이에요. 중요한 건 방송 주제지. 한번 해봤는데 한번 해본 거를
영화 속을 제 신고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작년에 활동한 거 올해 한번 신고해봤는데 제가 그 소득공제를 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공제 추가돼가지고 환급 받았어요. 근데 그거 환급 받고도 남은 돈이 없어요. 아, 소득공제를 신고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. 그 현금영수 등에 남는 거 없어. 그 여러분들 현금영수 등 있잖아요. 그 현금영수 등 처리할 때, 그러니까 꼭 현금 결제할 때만이 아니라도 현금영수 등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 결과만 그 스타벅스 카드 충전하잖아요. 그 스타벅스 카드 충전하면요, 그 스타벅스 회원에다가 그 현금 영수증 이렇게 등록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스타벅스 카드로 결제하면 현금 영수증 처리가 자동으로 돼요. 그런 것 등등 각종 계산을 다 하면 기본 그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로 그 소득공제가 다 등록이 되고요. 그냥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신분증만 대고 가면 돼요. 사실 지금 여기가 그 스타필드 코엑스 몰의 그 CJ 푸드코트거든요. 그래서 사실 여기에 투썸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그 스타벅스 골드회원이어가지고 이번 주까지 써야 되는 게 있거든요. 그 골드회원 쿠폰이. 그래서 사실 움직이기는 귀찮은데 스타벅스를 가긴 가야 돼. 그 골드회원 쿠폰 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. 우리에서 다 먹진 않을 거예요, 이걸, 그 국물을. 면은 다 먹었으니까. 그냥 꼬바로 다 먹을 때까지만 먹어. 좀 가야지. 애들이 쳐다본다. 뭐 튀겨나고 싶어? 나도 돼. 아, 그 골드형 쿠폰은 그거예요. 그 조각 케이크를 하나 사면요, 그 지금 스타벅스에서 그 뭐냐 특별 판매하고 있는 음료 하나를 그냥 줘요. 방송 최초의 어린이 게스트.
향이 강한데 자꾸 국물을 먹게 돼. 아, 중독적이었어. 그러면서 맵다고 단무지를 또 먹고. 생활이요? 만약에 혼자 가면 오피스텔 구해야죠. 오피스텔을 구하는데요, 가급적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가세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강북구청 공무원에 간다고 하면요, 거기 그 강북구청이 그 수유리 쪽에 있거든요. 거기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을 가서 뭐 상계동을 가든지 뭐 저기 도봉동을 가든지 그런 데 가든지 막 저기 강북구청에서 일하는데 강남에서 산다? 그거 그런 건 좀 아예 되게 큰 게 나왔다. 혼자 먹는 게 맛있어. 아니 근데 보통 방송하는 사람들 다 혼자 먹잖아요. 방송하는 사람들 다 혼밥 하죠. 혼자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. 아, 이분들이. 이거를 그래도 한번 마시는 폼 보여줘야죠. 여성분들 멜빵맛이 많이 있나요? 한테 뭐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죠. 아, 트렌드냐고요? 트렌드는 잘 모르겠어요. 아, 배부르다.
디저트도 먹어야 되니까 그 뭐냐 남겨두고 먹으러 갈게요. 아 콜라가 좀 남아가지고 콜라는 좀 남겨놓고 플레이트는 반납하고 올게요. 아 꼬바로 역시 이거 안돼요. 이거 내 자세 아니야. 갔다 올게요. 도매 시장 가면 팔아요. 그렇죠. 뭐 도매 시장은 뭐 어느 동네든 가면 있지 않을까요? 아 근데 저가 접시 쓴다 그랬잖아요. 차이나 팩토리는 아닐걸? 차이나 팩토리는 아닐걸요? 그 여기 코엑스 푸드코트에서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먹을 수 있었던 게 최종 합격하면 밥 한 끼예요. 아 그래요? 대답이 지금 미적지근하다 하는데 왜냐면 언제 합격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하는 말이지. 그런 거 아니야. 그러면 일단 한번 들고 가면서 이 카메라를 들고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. 이거 쓰레기 가면서 버릴게요. 아, 최종 합격하게 된다고 먼저 통과한다고 알겠어요. 에이, 그렇진 않아요. 캔 버리는 데가 아니야. 라스트 오더가 끝날 시간대인데 저기도 계단이 있긴 한데 안전한 길로 갈게요. 내가 지금 이거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한 데로 갑니다.
카운터에 버릴 데가 없어요. 어차피 여기는 코엑스라서 그 중간에 좀 뭐 버릴 수 있는 자리가 많아요. 거기다 놓으면 되지. 계산하면서 이것 좀 버려주세요 하면 받아줄려 했는데 아까 저 계산 안 하고 나왔잖아요. 선불제예요. 여기는 선불제. 이쪽으로 내려가서 네, 여기 푸드코트는 보통 선불이잖아요. 어? 저기 쓰레기통 있다. 메가박스 쓰레기통. 아, 고디바 맛있다고요? 아, 맞다. 나 고디바 안 먹어봤는데, 아직. 여기서? 자, 쓰레기통. 저는 환경을 지키는 깨끗한 BJ예요. 열 광고. 아이고, 어깨야. 빨리 가자. 참 여기 코엑스를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운동을 하게 돼요. 실시간으로 지태님이 캔을 투기하는 모습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이제 저 앞에 가면 스타벅스인데 왜 저리 길이 멀게 느껴지냐. 길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있어. 아, 힘들어. 와, 유지태는 뭐예요? 아, 유지태 그 영화배우? 여기 앉을 때가 있나? 스타벅스 왔는데 지금 자리 찾고 있어. 어, 여기 앉으면 되겠네. 한 이쯤에 앉고. 아, 포비님 코엑스예요?